안녕하세요. 정순영의 생쇼의 정순영입니다. 13일 MBC 북면가왕에서는 가왕, 우리 동네 음악대장에 대항하는 도전자들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2라운드 준결승전에서 독을 품은 백설공주는 송골매의 모두 다 사랑하리로 목소리를 바꾸면서 시청자들을 혼란스럽게 했고요. 또 봄처녀 제5신에는 김건모의 미안해요로 이 호소력 짙은 가창력을 뽐냈습니다. 이번 대결의 승자는 봄처녀였습니다. 백설공주의 정체도 밝혀졌는데요.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의 주인공 유미로 밝혀졌습니다. 유미는 어릴 때 노래를 잘한다는 칭찬을 많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칭찬을 듣기가 좀 어려워졌다. 이 발라드만 고집하지 않고 앞으로 음악을 좀 재밌게 하겠다라는 앞으로의 각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흥부가 기가 막혀는 조성모의 투 헤븐을 선곡을 했습니다. 아주 달콤한 미성과 또 가창력을 선보였는데요. 꼭두각시 인형 피노키오는 이승철의 오늘도 난으로 가성과 또 진성을 통해서 묵직한 보이스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대결에서는 피노키오가 승리하게 되고요. 결국에 공개된 흥부의 정체는 그룹 빅스의 메인 보컬 레오로 밝혀졌습니다. 레오는 항상 콘셉트를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소리로만 보여드린다고 생각하니까 빅스 컴백 무대보다 더 긴장이 됐다면서 새로운 숲 하나를 점령한 느낌이다 라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진 3라운드에서는 봄처녀는 정인의 이 장마로 독특한 자신의 음색으로 감성 가득한 무대를 꾸몄는데요. 이 피노키오는 들국화의 사랑한 후회를 선곡해서 애절하면서도 또 깊이 있는 가창력을 자랑했습니다. 결국 5표 차로 봄처녀가 승리를 했고요. 피노키오의 정체는 바로 VOS의 박지현으로 밝혀졌습니다. 박지현은 사실 큰 아이가 아빠는 복면가왕에 언제 나가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다라면서 아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다른 출연자와는 좀 남다른 그런 감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봄처녀에 맞서서 25대 복면가왕 음악대장은 더 크로스의 돈크라이를 선곡을 했습니다. 박완규는 임재범이 음악대장을 응원하면서 고맙다라고 전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또 밝히기도 했는데요. 음악대장은 마치 국화스텐 하연우를 연상케 하는 특유의 고음과 샤우팅으로 또 한번 모두를 놀라게 하면서 봄처녀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4연승에 승리를 한 셈이 됐는데 음악대장은 단 한 번도 2시간 이상 잡은 적이 없다면서 좋은 무대를 완벽하게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이다.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됐지만 감사드리고 죄송하다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봄처녀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봄처녀는 시스타의 효린이었는데요. 오래간만에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성숙해진 모습을 더욱더 보여드리고 싶었다면서 몰입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라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알파고 모니터의 리사인 메시지 팝업창이 뜨면서 이세돌 구단의 첫 승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 호텔 특별 대국실에서 열린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 5번기 제4국에서 인공지능 알파고의 180수 만에 첫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이날 모니터에는 알파고 리사인이라는 메시지가 함께 뜨게 됐는데요. 이 메시지와 함께 이세돌의 첫 승이 확정이 되면서 알파고의 불계패를 알렸습니다. 경기 종반에는 알파고가 흑 79수를 시작으로 해서 4수가 넘게 잇따라서 이상한 착수를 두자 바둑기사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기까지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IT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세돌이 알파고를 흔들면서 드디어 버그를 찾아냈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딥마인드의 CEO 데미스 허사비스도 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79수 때 70%였던 승률이 87수 때에는 50% 이하로 떨어졌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알파고가 이 강화 학습을 수없이 반복을 했지만 사람처럼 실수를 바로 알아채지 못하는 것은 바로 직관을 기술적으로 구현하지 못했다라는 한계 때문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파고의 이번 패배는
구글 AI 기술의 핵심인 확률 통계 분석의 맹점을 해결해야 한다라는 새로운 숙제를 던져준 셈이라고 하는데요. 알파고 개발을 총괄한 데이비드 실버 박사는 이세돌 9단의 승리가 알파고의 허점을 파악하는 데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알파고의 패배로 5국의 승자는 더욱더 점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판웨이는 과거 유럽 공식 대국전 비공식 대국을 둬서 5판을 두는 과정에서 알파고를 한 2번 정도 이긴 바가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세돌 9단도 이번 공식 대국에 앞서서 비공식 대국을 치를 기회가 있었다면 전체적인 결과가 많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알파고의 스타일을 정확하게 파악한 이세돌 9단, 내일 있을 5국 결과 과연 어떻게 될지 이 전 세계인의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친노 좌장격인 육선 이해찬 의원을 컷오프했습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서 공천관리위원회가 이해찬 의원의 세종시, 이미경 의원의 서울 은평가, 정호준 의원의 서울 중 성동을 새 의원의 지역구를 전략 검토 지역으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더민주는 정세균계인 이 5선의 이미경 의원과 또 최근 탈당한 정대철 전 상임 고문의 아들인 정호준 의원도 탈락시키면서 사실상 현역 의원 콧오프를 대부분 마무리 지은 셈이 됐습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해찬 전 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일하게 맞담배를 피울 정도로 아주 가까운 핵심 측근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총리는 2002년 대선에서 선거기획단장을 맡아서 정권 창출에 크게 기여를 했고 참여정부에서 주요 보직들을 주로 거치기도 했는데요. 2004년 6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정국에서 복귀한 후 2기 총리로 발탁이 됐고 대정부 질문 때 한나라당 의원들과 아주 거침없는 설전을 벌여서 버럭해찬이라는 별명을 얻은 바도 있었습니다. 이 총리는 그 뒤에 총리직을 마친 뒤에도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냈고 또 서거 뒤에는 참여정부 주요 인사들과 함께 노무현 재단을 출범해서 현재 이사장도 맡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한명숙 전 총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 당내 유일한 친노 좌장으로 지목이 되어왔습니다. 한편 친노 핵심인 전해철 그리고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는 단수 공천이 확정이 됐습니다. 서른 의원은 해당 지역구가 경선 지역에 포함되면서 일단 구제가 됐고요. 또 문재인 전 대표 시절 영입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최재성 의원 지역구인 경기 남양주갑에 단수 공천됐습니다. 더민주는 국민의당 김한길 전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의 지역구죠. 서울 광진갑의 전해숙, 또 박지원 의원의 지역구인 목포에 조상기 후보를 공천하는 등 원외단수 공천지역 10곳도 확정 지었습니다. 인천 서구 을, 경기 평택을, 충남 아산갑, 전남 여수갑 등 원외 경선지역 4곳도 이날 모두 발표가 되면서 사실상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권의 통합이 좀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주얼리 멤버였죠. 박정아가 5월 15일 프로골퍼 전상우와 웨딩마치를 올린다고 합니다. 두 살 연상 연하 커플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박정아와 전상우 선수 2년 전인 2014년 말에 친구 모임에서 처음 만나서 연인으로 발전한 사이입니다. 박정아의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측은 박정아는 교제를 하는 동안에 예비신랑으로부터 깊은 사랑과 무한한 신뢰를 받은 덕분에 일에 매진할 수 있었다면서 예비신랑도 박정아의 배려심과 또 따뜻한 모습에 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연인 사임이 공개된 이후에 조심스럽게 사랑을 키운 이 두 사람은 최근 결혼을 약속을 하게 됐고요. 양가 상견례도 이미 다 마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을 잘 아는 한 측근의 말에 따르면 결혼 날짜부터 먼저 결정을 하고 구체적인 것을 하나씩 준비할 계획이다 라면서 두 사람이 아주 행복하게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그날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의 시작은 골프에 대한 공통 관심사가 이 사랑을 키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박정아는 과거에 지난해 6월이죠. MBC 세바퀴 출연을 해서 남자친구가 골프에 대해서 아주 잘 알려준다고 말할 정도로 두 사람은 또 골프 커플로도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전상우는 박정아의 골프 레슨을 전담을 해서 상당한 실력으로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지난해 9월 박정아는
이소연의 결혼식에서 부패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이 박정화의 결혼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었는데, 현재 MBC 화려한 유혹에 출연 중입니다. 따라서 박정화는 드라마가 끝나는 이달 말까지는 연기에 집중하고 이후부터는 결혼식 준비에 한창 돌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박정화의 예비 신랑 전상우는 2006년 KPGA 투어로 데뷔한 프로 골퍼입니다. 180cm에 비해 아주 훤칠한 외모를 소유하고 있어서 여성들의 또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 2013년에 투어 카드를 잃고 2014년 시즌 1년 동안 투어 활동을 중단했었습니다. 전상우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퀄리파잉 토너먼트에서 공동 36위로 다시 투어에 입성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코리안 투어 10년차의 전성우는 지난 10년 동안 80경기에 출전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투어 카드를 잃지 않고 정상적으로 뛴 다른 10년차 선수들의 135경기와는 상당한 수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한편 박정아의 결혼식에는 브리오에스가 축가로 나설 예정으로 양측은 스타 제국에서 한솥밥을 먹으리라 믿습니다. 박정아 씨, 또 이 전상우 선수와 또 알콩달콩한 모습 TV를 통해서 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야구선수 강정호와 티아라 효민이 열애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강정호의 에이전트인 옥타공관 기자는 14일 강정호와 효민의 열애는 사실 무근이다. 근거 없이 열애를 보도한 매체 측에 명예훼손으로 법적인 대응을 할 방침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효민이 소속한 티아라의 소속사죠. MBK 엔터테인먼트 역시 강정호와 친한 오빠, 동생 사이일 뿐이다. 치고 이후에 바빠서 만나지도 못했다 라면서 열애설을 강력히 부인했다고 합니다. 앞서서 이날 오전 한 매체는 강정호와 효민이 3개월째 열애 중이다 라고 보도를 했었는데요. 피츠버그 파이어리치 소속으로 연일 맹탈을 휘둘렀었죠. 강정호를 위해서 과거 시구 응원단이 결성이 됐을 때 강정호가 지목한 시구자가 바로 티아라의 효민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평소 효민과 아주 친분이 있었던 강정호는 정중하게 시구를 부탁했고, 효민도 당시에 흔쾌하게 이 시구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효민은 9월 11일 강정호를 만나기 위해서 출국을 했습니다. 14일 시구 행사가 끝났지만 효민은 16일까지 미국에 머무르면서 매니저 한 명만 남겨준 채 17일에서야 한국에 귀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그동안 두 사람이 우정 이상의 감정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고, 또 경기가 없는 날에는 같이 관광도 함께하고 식사도 같이 했다라고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은 올해 1월부터 친한 오빠 동생에서 연인 사이로 관계가 발전을 해서 장거리 연애를 시작한 것이다 라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티아라의 효민은 지금 베트남에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 갑자기 한국에서 연락이 와서 당황했다 하면서 저랑 강정호 오빠는 정말 친한 관계일 뿐이다. 기사 내용과는 다르다 라고 연애를 바로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효민은 두 번째 솔로 앨범으로 컴백 준비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효민은 솔로 컴백을 앞두고 있다면서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고 속담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 오빠 동생 사이가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도 들기는 하는데요. 두 사람 뭐 열애설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나섰으니까 앞으로 과연 다시 또 열애설을 다시 한번 더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대규모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34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13일 오후 6시 45분쯤 앙카라 도심 크질라이 지역의 공원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차량에 장착된 폭탄이 터졌습니다. 사망자 2명은 테러범이었고 그 중에 한 명은 여성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고 발생 지역은 정부 부처 등 공공기관이 밀집한 지역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발 당시 2.5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충격을 느낄 수 있었을 만큼 아주 폭발 규모가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터키 보건장관인 메흐멘무 에지누글루는 사망자 중 30명은 현장에서 죽었고, 또 4명은 병원에서 숨졌고, 또 부상자 중 19명은 위독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번 사고를 자살 차량 폭탄 테러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배후의 증거는 이미 다 확보가 됐지만 발표는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뒤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사고 이후에 레세프 타이프 에드로안 터키 대통령은 테러리즘을 무릎 꿇리겠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바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터키 정부는 앞으로 더 이상의 테러 공격을 막기 위해서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도 밝히기도 했는데, 앞서 지난 18일이었습니다. 이 앙카라에서도 또 비슷한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을 했는데, 당시 29명이 사망하고 81명이 전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터키 쿠르드족 테러 조직인 쿠르드 자유매파가 자신들의 소행이다라고 자처하고 나섰었는데요. 또 지난해 10월에도 앙카라에서 쿠르드족을 겨냥한 테러로 13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